안녕하십니까 민영기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 인력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일단 어,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이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 인력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문 인력은요 기본적인 게 여러 가지 좀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 시험과 시험과 관련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 시험 과목이 네 개로 되있다는 것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 가지로 되있다는 거. 예. 자 일단 과목은요 네 과목으로 되있는데 일 과목부터 이 과목, 삼 과목, 사 과목 이렇게 되있습니다. 자일 과목은 장내 파생 상품이에요. 장내 파생 상품이고, 그다음 이 과목은 장외 파생 상품하고 기타입니다. 물론 장외파생 상품에는 뭐 기타파생 상품도 있고 수왑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다 플러스 파생 결합 증권이라는 게 들어가가지고 사실 전부 다 장외파생 상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파생 결합 증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과목은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건아닙니다만은 3과목은 전반적으로 이쪽은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직무윤리 영업실무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영업실무도 있고. 뭐 직무 윤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과목은 그냥 법규입니다. 전부 다 법규로 보시면 됩니다. 자본시장법이라든지 뭐 협회 규정이라든지 이런 거쭉 있습니다. 그래서 네개 과목으로 일단 돼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여기 문항수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25문항으로 돼 있습니다. 전부 다 25문항씩 쪽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돼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전체 문항수로이렇게 해서 100문항이 됩니다. 백문항이 출제돼요. 백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 중에 합격 기준이 있는데 합격 기준은 일단 평균은 7점 이어야 됩니다. 평균은 7점 득점을 해야 되고요. 과락이 있어요. 근데 과락이 일반적인 시험은 40%가 과락인데 여기는 50% 과락입니다. 그러니까 과락은 50% 미만을 득점했을 때는 이제 떨어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과락이 각 과목별 과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목별 과락 기준이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어,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만 너무 일방적으로 잘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과락 나 버렸다. 그러면 이제 합격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안배를 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런 걸 사실을 먼저 생각을 하시,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강의하는 쪽은 이두 개의 과목이니까 장내 파생 상품과 장외 파생 상품 및뭐 파생 결합증권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강의하는 건데요. 나머지 부분들은 여기서 3, 4 과목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이쪽은 이제 암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암기가 절대적이죠. 여기는. 자, 그런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1과목, 2과목은 물론 암기가 돼야 됩니다. 암기도 이제 기본적으로 있긴 있어야 되지만, 이해가 안 되면 암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때이 문제가 무슨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이해한다는 거를 먼저 이해를 위한 공부를 한다. 이해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을 먼저 선결해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좀 알아 놓으시고요. 자, 그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이 이제 둘로 나눠져서. 여게 선물과 옵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물의 13문제, 여기 12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파생결합증권하고 이제 장외파생상품 2과목의 경우에는 에, 기, 그 앞에 있는 수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타하고 기타파생상품하고 파생결합증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에, 열, 8문제가 나오고 여기서 17문제가 나오는 그런 배점 구조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압도적으로 선물이 중요합니다. 여기 선물 이쪽이 이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물이라는 상품이 모든 파생상품의 기본되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물에 대한 꼼꼼한 학습이 필요하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요거 하고요. 그다음 물론 옵션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깊이 들어가면 옵션보다는 선물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선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요거를 해야 되고 이일 과목이 관건입니다. 사실 우리가 공부를 할때 1과목이 관건이 1과목은 이론적인 부분이 많아서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2과목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어, 헤매지 않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과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1과목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이 난이도가 높다라는 사실 알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과목은 상대적으로 1과목보다는 쉽습니다. 그래서 시수도 수업 시수도 조금 작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암기하는 것도 좀 암기가 한 만큼 되면 다 받쳐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과목만 정확하게 되면 이과목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아놓고요. 그 다음에 3, 사과목의 경우에는 여기 리스크 관리가 조금 어려워요.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투입하면 성과가 나오는 영역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합격해 나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험이요. 과거의 시험 이름은 뭐이 시험 이름이 여러 가지로 자격사 제도가 변천되면서 시험 과목 시험도 이제 자격 이름도 바뀌었는데요. 요 파생 투자 권유 자문 인력 이전에는 요 시험 자격사 이름이요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였습니다. 파생 상품 투자 상담사였어요. 자, 그런데, 요 시험은요, 1 0 0문항 출제가 됐었어요, 원래. 1 0 0문항 출제가 됐고, 40과락 없이 60점이 득점이 되면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험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라는 그 상담사, 요게 이제 없어지고, 파생상품 투자권이 자문인력이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일시적으로 이 시험 문항 수가 120 문항으로 늘었다가 바로 다시 100 문항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120 문항으로 늘었을 때 기준이었던 50점 과락 조건의 70점 만점 합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요게 그런데. 과거에이 파생상품이라고 하면 전문가들이 만지는 상품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일반인들 접근하기 어렵고요. 금융권 중에서도 뭐그 보통 증권사나 투신사 같은 데 직원들이 취득하는 자격증이었어요. 그런데 이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고 전통적인 금융 상품인 예금 상품이나 아니면 채권 상품 같은 데 파생상품이 결합된 새로운 신종 상품 같은 것들이 막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품들을 취급하는 일반 금융회사, 그러니까 은행과 같은 금융회사의 직원들도 투자 권유를 위해서는 파생 상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일정하게 상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제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 파생 상품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분들이 과거의 증권사나 투신사,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은행, 은행까지 확대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은행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파생 상품을 사실은 잘 몰라요.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이런 업무를 하던 업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분들이 시험을 보면 과거에 출제 기준으로 출제 수준으로 출제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때 일시적으로는 그 과도기적으로는 뭐 합격률이 형편없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합격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더군다나 문항수 늘고 합격 기준도 40점 과락에 60점 평균 합격이 아니라 50점 과락에 70점 합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웬만큼에서는 합격하기가 어려운 시험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육지책으로 어떤 방식을 쓰느냐면 요즘에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희소식 중에 하나인데 과거보다 난이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난이도가 많이 떨어져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웬만한 분들이 난이도 일정한 수준으로 과거 수준으로 유지하면 이거 합격 못합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를 많이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많이 나왔던 계산 문제도 지금 확 줄어버렸습니다. 물론 시험 회차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편차는 있습니다만 대개 보면 과거에 나왔던 거뭐 계산 문제가 뭐0 문제 이상씩 수두룩하게 나오고. 과거에는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요즘에는 계산 문제도 획기적으로 많이 줄었어요. 그, 그 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많이 줄었고, 계산의 난이도도 낮아졌고, 아주 어려운 부분이나 전문적인 부분은 출제가 의식적으로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안 되는 경향도 있고, 중요한 부분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할때 너무 겁먹지 말고요. 이조건이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핵심적인 지문을 위주로 해서, 과거에 어떤 문제들, 어떤 주제를 중시했다라고 하는 것들만 정확하게 알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전범으로 해서 모범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면 여러분들이 당황스럽지 않게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그리고 3, 삼삼학 과목을 또 담당하시는 선생님 윤웅한 선생님이 계시니까 저와 그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 한 분도 낙오하시는분 없이 모두 100%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을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목표로 삼으신 파생상품 투자 권유 자문인력 이 시험을 여러분들 용기있게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장내 파생상품서부터 공부하는데요 우리 공부해야 될 부분은 1과목입니다 1과목 내용을 보는데요 자 1과목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두 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선물과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1과목 지금부터 하는데 여기가 장내 파생상품입니다 장내 파생 상품을 다루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장내 파생 상품은 선물과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이과목서부터도 계속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자, 여기서 일단 파생 상품이 뭐냐 하는 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파생 상품이라는 것은 어디에선가 파생된 상품이란 뜻이죠? 말 그대로, 그러면 그 어디에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원본 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본 상품이란 말은 공식적으로 쓰지 않고요. 원본 상품은 학문적으로 쓰는 말이고 원래는 요걸 요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이쪽 계통에서는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언더라인 에셋이라고 해서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생상품은 뭐냐면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손익이 달라지는 상품. 여기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기초 자산 원본의 상품의 변화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손익이 결정되는 어떤 계약 상품. 요 상품을 우리는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요걸 파생 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본 상품인 기초 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얘가 손익이 달라진다. 어떤 경우엔 이익이 생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손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요런 상품을 파생 상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아주 비근하게 예를 한번 들어보죠.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예 예를 들어보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떨까요? 뭐 B라고 b 라고 했죠. b b 라는건 날씨예요. 날씨 날씨가 비가 내일 오면 내가 너한테 뭐천 원을 주겠다 이런 계약을 어떤 사람이 맺었다고 쳐봐요.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계약을 맺었는데 이때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천 원을 주고 받는 계약을 맺었다. 만약에 A가 비가 오면 천 원을 주고 비가 안 오면 천 원을 받겠다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비하고 맺었다 그러면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얘한테 수익이 어떻게 돼요? 천 원이 생기는 거고 비가 안 오면 얘한테 수익이 어그천 원이 생기는 거죠. 그 대신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요 상품 계약을 파생상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비 손실과 이익의 손그러 그러니까 손실과 이익이 발생하는 요 파생계약의 근본이 되는 상품 요걸 기초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반드시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어야 파생상품이 있는 거예요. 기초자산이 없는데 먼저 혼자 파생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파생상품이 일단 크게 거래소에서 거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장내냐 장외냐로. 갈라집니다 만약에 장내라고 하면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형태는 다 장내입니다. 그러면 거래소라고 하는 거를 보통 영어로는 exchange라고 하는데 이걸 약자로 ex라고 쓰거나 아니면 우리나라가 kr-x 할때 코리아 exchange 이렇게 하죠. x로 표기하거나 아니면 exchange 그냥 e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이런 식으로 nyse 이런 식으로 e. X, EX 모두 거래소인데요. 거래소라는 건 이런 거죠. 중간에 거래소가 있다 그러면 이 거래소에서 수없이 많은 거래자의 주문을 집중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매수자의 주문을 여기다 집중시키고 매도자의 주문을 이렇게 집중시킵니다. 집중시킨 다음에 이 거래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래 규칙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킵니다. 자 이런 형태로 거래하는 걸 거래소 그러니까 장내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소가 중개 중간에 중개해 주는 중개. 게 그러면 이 거래소는 일정한 장소라기보다는 일정한 일정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래 규칙은 예를 들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누가 매수자 매도자가 거래를 이제 주문을 집중시키는데 누가 먼저 주문을 냈느냐 시간 우선. 어, 누가 높은 가격에 매수자는 높은 가격에 사겠다, 매도자는 싼 가격에 팔겠다. 그래서 가격 우선에 따라서 거래를 먼저 성립시키고 거래량 우선에 따라 뭐 성립시키고 뭐 위탁 거래 위주로 먼저 거래를 성립시키고 이런 거래 규칙이 있는 겁니다. 거래소가 그것을 세팅해 놨어요. 거래소는 시스템으로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이 거래소에 접속을 해서 주문을 내면 무자별적, 무차별적으로 막 주문이 들어가잖아요. 그걸 기계적으로 막 거래를 성립시킵니다. 그런 일종의 시스 시스템이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무슨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처럼 구체적 장소가 있는 것,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래소가 중간에 있는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집단 경쟁 매매를 하는 형태를 요거를 우리는 장내 거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경쟁 매매하는 방식.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 과목에서는 뭘 다룬다? 장내 파생 상품을 다루는데 그 종류가 선물이 있고 옵션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요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를 보세요 챕터 1 장내 파생 상품 개혁 이렇게 돼 있죠 파생 상품의 개념과 유형을 한번 보세요 파생 상품은 기초 자산 이런 말 나오죠 기초 자산의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이다 굉장히 중요하죠 기초 자산이 있어야 돼요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즉 손익이 결정되는 이 상품, 이걸 파생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파생상품은 반드시 기초자산이 있어야 돼요. 기초자산의 상태에 따라서 이게 가치가 달라지고 손익이 결정되니까. 자 그래서 주가, 금리, 환율, 상품 가격이 변동 리스크뿐만 아니라 신용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저렴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제공하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할 겁니다. 파생상품은 손익구조 형태에 의해서 선도형도 있고 옵션형도 있고 합성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상품은 손익구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세 가지 기본 형태로 구분된다라는 거죠. 손익구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손익구조가 대칭적이다. 손실과 이익이 대칭 구조로 돼 있다 하는 것이 있고 비대칭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요걸 섞어는 합성 혼합된 형태다, 혼합된 형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손익 구조가 대칭 구조로 돼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선도형입니다. 그래서 선도형에는 선도하고 선물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선물과 선도는 사실 구조는 똑같아요. 다만 선물은 뭐예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고 선도는 거래소가 아닌 형태로 거래하는, 거래소 이외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걸 선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와 선물은 구조는 똑같다. 다만, 선도는 장 외에서 거래하고 선물은 장 내에서 거래한다. 이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도가 이만큼이다. 이만큼이다. 그러면 선물은 이만큼 정도 됩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선물이 더 크고 선도가 작은 것 같지만, 사실은 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선도 양은 선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범위가 훨씬 더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선도가 넓은 개념이고 선물은 그 중에 거래소에 상장되어서 거래하는 규격화된 상품만 선물이라고 그래요. 근데 구조는 똑같습니다. 상품 구조는. 자, 그 다음에 비대칭 구조는 대표적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옵션형이라고 그래요. 옵션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가 옵션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섞어 놓은 게 합성형이 있습니다. 합성형.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선도형 파생, 옵션형, 합성형 세 가지 나눠놨죠. 다음 페이지에서. 자, 그러면 선도형, 옵션형, 합성형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요것만 살펴보면 돼요. 자, 선도형 파생 상품 보세요. 선도가 있고, 선물이 있고, 수왑이 있죠. 선도 선물 수합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 선도 계약은 미래 일정 시점에 사전에 약정한 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인수도 하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여기까지 밑줄 쳐 놓고 이건 설명할 겁니다. 자, 다음에 옵션 형을 보세요. 옵션은 미래 일정 시점 또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가격으로 어 가격으로 기초 자산을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에 권리에다 동그라미 권리. 를 말한다 매설 권리를 콜 옵션, 살 권리입니다 살수 있는 권리를 콜 옵션이라고 하고 매도할 권리 팔 권리죠 이걸 푸드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 옵션, 푸드 옵션을 규격화해서 시장의 거래소에서 거래하면 장내 파생상품이 되는 거고 이게 장내 옵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옵션은 장외도 많아요 그래서 장외 옵션의 대표적인 게 거기 나오는데 캡, 플로어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캡 플로어는 이건 장외 옵션입니다. 자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색 옵션도 있어요 그러니까 쭉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성형을 보세요 합성형 파생 상품에는 선물과 옵션을 결합한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소압과 옵션을 결합한 소압션 등이 있습니다 선물 옵션의 거래 대상은 선물이며 옵션을 행사하면 선물 포지션을 갖고요 그 다음에 소압션의 거래 대상은 소압이에요 그러니까 소압션이라고 하면 선물 옵션은 뭐 얘기할 게 없고 스왑션이라고 하면 스왑이라는 상품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 과목에서 배울 건데 스왑을 할수 있는 권리를 여기다 옵션을 결합해서 이 옵션이 행사되면 스왑이라는 걸 갖게 돼요. 스왑을 갖게 되는 거예요. 스왑이라는 것을 갖게 될수 있는 권리 즉 옵션이 결합되어 있으면 스왑과 옵션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거를 스왑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스왑과 옵션이 결합돼서 합성으로 자, 그래서 이거 합성이다.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소압션의 결의 대상은 소압이며 옵션을 행사하면 소압 포지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우리가 장내 파생 상품의 경제적 기능이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가 가끔가다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거는 전혀 본문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목만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크 전가 기능이 있다. 리스크 전가 기능이란 말을 리스크 소멸 기능. 이라고 바꿔서 낸 적도 있습니다. 어. 리스크 소멸 기능,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리스크는 소멸될 수 없어요. 리스크는 위험을 얘기하거든요.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을 리스크라고 하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리스크가 많으냐 적으냐 이 차이가 있지 리스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소멸 기능은 없습니다 리스크 전가하는 거예요 리스크를 어떤 경제주체가 다른 경제주체에게 떠넘기는 것을 전가라 그래요 그래서 전가를 할수 있는데 소멸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가격 발견 기능이 있고 그 다음 보면 자원배분 효율성이 증대되는 기능도 있고 시장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목 위주로만 살펴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장내파생상품 거래 메커니즘을 볼 건데 여기서 장내파생상품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장내파생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래소의 중 거래소가 중간에 있다 그랬죠? 거래소가 중간에 중개함으로써 집단 경쟁 매매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제도예요. 그러면 이 거래소라고 하는 거는 마치 어 우리가 이제 금융 거래를 할때 은행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은행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지금 은행이라는 게 여기 있다. 그러면 은행이라는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은 뭐냐면 자금중개기능이라는게 있는데 자금중개기능은 뭐냐면 자, 이 세상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활동을 해서 두 가지 형태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결과. 어떤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쓰고 남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남는 사람. 이걸 자금잉여자라고 합니다. 자금잉여. 돈이 남아요. 그래서 자금이 잉여되는 사람 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모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금 요거를 이제 수요자라고 하든가 아니면 부족한 사람들,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 이렇게 쉽게 해 보죠.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은 자 돈이 남아요? 얘는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돈이 남는 사람이 돈은 모자란 사람한테 조금 이자를 받으면서 조금 빌려주고 싶은데 이 돈이 남는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찾기가 힘들죠 또 모자란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 빌려줄 사람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이 중간에서 자금 중계를 하는 겁니다 자금 잉여자들은 이렇게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이걸 예금이라고 우리는 흔히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걸 수신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사람 이 은행은 돈을 받아서 이렇게 대출해 을 줍니다 대출이란 말을 우리가 흔히 쓰지만 사실은 전문적으로는 여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예금하고 대출하는 예대 마진을 은행이 이제 수익으로 얻는 거예요. 기본 구조가 물론 은행 이거 말고도 뭐 다른 걸로 돈을 벌긴 하지만 자 이때 자금잉여자 요건 자금 공급자고요. 자금 부족자는 이제 자금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대개 보면 이쪽이 가계가 되고요. 경제 주체로 보면 여기는 기업이 보통 됩니다. 교과서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은행은요. 은행이 자, 여기서 자금 중개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예금을 맡았 맡겼어요. 그러면 이 사람 돈 100만 원은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 줬겠죠. 그런데 갑자기 A라는 사람이 돈이 1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금 맡겨 놓은 거를 찾기 위해서 은행가 가지고 어 선생님. 어, 제가 돈이 장 참가 필요한데 이그 100만 원을 좀 써야 됐으니까 돈좀 주세요. 그러면 이 은행 은행이 아, 그 돈은 대출해 줬는데 아 누구 누구한테 대출해 줬는데 그 사람이 망했어요. 그래서 돈을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 돈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은행이 중간에서 중개를 함으로써 예대 마진까지 얻으면서 수익을 얻는 것은 여기서 활동하는 것은 자금 공급자하고 수요자들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두 사람들에게 어떤 신용을 어떻게 돼 전가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 위험이 전가되지 않아서 얘가 망했다고 해서 얘가 돈을 못 받거나. 그리고 얘가 돈을 빌려주는데 누구한테 빌려주든지 알 필요가 하, 뭐 없게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통해서 이 자금이 효율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이렇게 공급되고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은행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래소가 중간에 있다고 하는 거는 거래소에 주문을 내는 사람이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서로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을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주식을 10주를 매수로 했다. 그러면 이 사람 이 사람 10주를 100주를 그 100주를 누군가 팔았을 텐데 누가 팔았는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렇게 거래 상대방을 알 필요도 없고 알,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알 알기도 어렵고요. 자,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서 돈을 빌려줬다. 근데 얘가 돈을 꿨다 근데 얘돈못 갚았다. 그러면 당신 돈못 받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거래소는 중간에서 이렇게 신용 위험을 신용 위험 거래 상대방이 돈 떼먹고 도망갈 위험을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집 단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래 규칙이 있어야 돼요. 아주 표준화된 주문 방식이나 주문 시간이나 제도나 규정이나 아니면 그걸 어겼을 때법 벌칙이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따라서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 특징 같은 거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의 첫 번째를 보면. 표준화된 계약이 있죠. 계약 내용이 표준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1대1로 상대 매매한다. 거래소가 중간에 없고 어떤 사람들이 1대1로 거래할 때는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자기네들이 합의해서 상대적으로 서로 그냥 합의만 하면 계약 내용이나 조건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래소는 개별적으로 반상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가 가지고 있는 거래 규칙, 표준화된 계약제... 그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에 그런 게 있죠. 거래의 내용이나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다 이런 말 하고요. 그 밑에 밑에 줄에 보면 거래 단위, 결제월, 결제 방법 등이 계약 명세가 거래소에 의해 표준화되어 있는 겁니다. 표준화되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돈을 못 갚았다, 그러면 얘가 돈을 못 받느냐.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증거금을 걸어 놓고 그리고 계약 이행을 강행시킵니다. 그래서 거래소가 여기 하루하루 이 사람들이 손해나 이익을 계좌를 갖다 놓고 하루하루 청산해 줍니다. 그래서 크리어링 하우스라 그래서 청산소를 운영합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청산기관에 의한 채무이행이 가능하다 라는 거고 다음에 보면 이런게 나오죠. 다음 페이지두 번째 줄에 장내 파생 상품거래 원활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거래소는 청산기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어링 하우스가 중간에 있다 라는 거고 그 밑에 밑에 단락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 나옵니다. 즉 청산기관은 매도자에 에 대해서는 매수자 매수자에 대해서는 매도자가 되어 결제이행을 책임집니다. 이거 결제를 책임져줘요. 그리고 청산기관이 결제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투자자는 파생상품 거래 시 상대방의 신용상태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우 거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도 없어요.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도대체 신용도가 얼마가 되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까? 그 거래 상대방도 모르는데 나는 거래소에 주문내는 거지 나하고 거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제 안정화 제도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제 안정화 제도의 네 번째 줄이 이런 말 나와요 반대매매 일일정산 증거금 세 가지가 있는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결제 안정화제도 자 요걸 볼 겁니다 지금 그런데 세 가지가 핵심이 있다. 첫 번째가 뭐가 있다? 거기서 반대 매매 제도가 있다. 반대 매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다? 바로 일일 정산 제도가. 데일리 세트먼트라고 래 일일 정산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마진이라서 고해 증거금 제도가 있다.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 제도를 지금부터 살펴볼 테니까 저와 같이 공부를 하시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선물 거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선물과 선도는 똑같은 구조예요. 다만 선물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거고, 선도는 거래소가 아닌 형태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선도나 선물이나 구조 똑같으니까 비슷한 걸로 들으세요.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친구라고 가정을 해보죠. 근데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다가 a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s전자 주식이라는 거를 이제 화제로 삼아서 얘기했는데, 앞으로 한달 후에 s전자 주식이 10만원 넘을 것 같아요. 10만원 이상이 될것 같고. 같아서 막 주장을 했어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절대 10만원 안 나올 거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사람이 한달 후에 삼성전자 주식을 10만원에 무조건 너한테 살게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좋아 알았어. 내가 10만원에 너한테 무조건 10만원 받고 팔을게. 이렇게 계약이 성립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a라는 사람은 한달 후에 S전자 주식을 10만 원에 무조건 사기로 했으니까 10만 원 이상 위로 올라가면 이 사람은 무조건 10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이 사람 이익이죠. 만약에 S전자 주식이 12만 원대도 10만 원에 살수 있고 20만 원대여도 10만 원에 살수 있고 30만 원대도 10만 원에 살수 있으니까. 그런데 B라는 사람은 S전자 주식이 10만 원 넘어가면 손실입니다. 거꾸로 팔아야 되니까 10만 원 받고 팔아야 되니까. 그 대신 10만 원 이하로 떨어지면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익이 생기죠. 8만원대어도 나는 10만원 받을 수 있고 7만원대도 10만원 받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매수를 했고 매수했다. 그럼 매수를 매수를 롱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롱이라고 그러고요. 자 얘는 매도를 했어요. 미리 숏 포지션이라고 그래요. 자이렇게 했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한달 후에 말이죠. 약속한 날이 딱 됐는데 만약에 12만원이 되었다고 쳐봐요. 자 S전자 주식이 12만 원이 되었어요. 그러면 A라는 사람 무조건 얘한테 10만 원을 주고 계약서를 뭐 디밀겠죠.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여기서 12만 원짜리 주식을 사다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완전히 뭐야?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할 필요 없이 계약은 이제 청산이 됐다. 서로 주고 받을 게 없어진 상태를 뭐라 그러냐? 청산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계약서를 제, 이렇게 작성했는데. 마지막에 그 계약 내용대로 이용, 이행함으로써 서로 간에 거래한 당사자, 계약 당사자 간에 서로 주고받을 게 없어진 깨끗하게 이제 권리 의무가 없어진 상태를 청산이라고 합니다. 청산. 청산을, 영, 청산을 영어로 크리어링이라고 하는데 깨끗하게 계산했다 이거예요 청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마지막이 청산 또는 이걸 돈으로 할땐 결제라고 해요. 결제라고 하는데 청산이나 결제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아쉬운 얘기 할 필요 없어. 요 두 당사자가 주고 받을 게 없어진 깨끗한 상태, 권리와 의무가 주장할 권리나 이행해야 될 의무가 없는 상태를 청산된 상태 또는 결제 상태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결제를 할때결제할때 B라는 사람이 자, 이거 예를 들어서 A가 10만 원을 주면서 너 주식 내놔. 그러면 B라는 사람은 주식 시장이 가서 시장에 가서 주식을 10만 원짜리 주식을 하나 사 가지고 아, 12만 원 주고 주식을 산다음에 이걸 10만원 받고 팔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실제 주식을 넘겨주면서 청산을 하게 되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실물 인수도 청산이라고 그래요. 실물 인수도 청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 실물 인수도가 굉장히 번거롭죠. 얘가 주식 사서 갖다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기로 하자. 실제로 그 시장에서의 차익만 보고 내가 주식을 사 주지 말고 사 갖다 주는 거는 너무 번거로우니까 내가 너한테 10만원 안 받고 12만원짜리 주식 줘야 되는 거니까 10만원 안 받고 너한테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2만원만 줄게 한 번만 2만원만 주면 끝나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나한테 줘야 될 10만원 안 주고 가지고 있고 나한테 2만원 받은 거 가지고 네가 필요하면 주식 사 가면 될거 아니냐. 요렇게 해서 권리 의무를 깨끗하게 지워버릴수 있어요. 청산 또는 결제할 수 있는데, 이런 방식의 결제를 하는 거를 실물 인수도가 아니라 현금 결제 또는 차익 결제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 하나하나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실물 인수도 결제 또는 현금 결제 요걸 요 용어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자, 이걸 말이죠. A, B가 사사롭게, 자유롭게 계약을 했다면, 만약에, 만약에 자, A라는 사람이 10만원에 사기로 했는데, 자, 한달 근처에 되니까 12만원 되고, 15만원 되고, 18만원 되고, 20만원 되고, 30만원 되면, B는 엄청 손해를 보죠? 그럼 B가 없어져 버려. 도망가 버려. 요 그러면 계약이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사로운 선도계약에서는 계약 불이행 위험이 존재하지만, 거래소가 중간에 있다면, 이 계약이행을 결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결제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권리 의무를 없애는 걸 결제라고 했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매일 매일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나중에 돈 떼먹고 도망가니까 매일 매일 10만 원에 사기로 했는데 10만 원에 사기로 A가 했는데 만약에 그 다음 날 11만 원 되면 자 만기까지 안 기다리고 이만원 올랐으니까 B 사 B라는 사람의 계좌에서 A라는 사람 통장 계좌로 어떻게 돼만 원을 이렇게 이체해 줍니다. 자그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날 12만원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B라는 사람 통장에서 A라는 사람 통장으로 만원 이체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만원 떨어졌어요 11만원 다시 됐다 그러면 이때는 다시 거꾸로 12만원 기준에서 만원 떨어진 거니까 어떻게 돼요? A라는 사람 통장에서 B라는 사람 통장으로 이렇게 돈을 꽂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 단위로 하루 단위로 정산해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거래소가 청산소에서 이걸 일일정산 제도라고 그래요 일일정산을 함으로써 결제가 안정화되고 채무링이 방지되지 않습니까? 일일정산한다 그러고요 자, 그다음에 이러기 위해서는 통장 계좌에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사사롭게 거래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거래소가 있다면 거래소의 계좌를 터야 됩니다. 계좌를 터야 되고 그 계좌를 증거금 계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증거금 계좌에 주문을 낼때 일정한 비율만큼 증거금 계좌를 채워놓고 주문 낼수 있어요. 이때 처음에 채우는 계좌, 주문 낼때 일정한 요건을 달성해야 되는 그 증거금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이걸 개시증거금이라고 합니다. 개시 증거금, 이니셜 마진이라고 그래요. 개시 증거금. 만약에 개시 증거금이 100원이라 한다면 100원 넣어서 넣어야 비로소 주문이 나가는 거예요. 주문을 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요. 일일정산 하다 보면 돈이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돈이 잔고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매일매일 돈이 나갔다 들어왔다 하니까. 근데 어쩌다 보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빠져나갔는데 이 빠져나가는 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을 넣은 유지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유지 증거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유지 증거금이 60원이라고 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기초 자산이 너무 폭락을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45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쳐 봐요. 하루 아침에 폭락을 해서. 그러면 이때 증거금 계좌가 유지 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반드시 그다음 날 12시까지 돈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때 채워 넣는 돈을 디귿 추가 증거금이라고 합니다. 추가 증거금이라고 한다. 이때 추가 증거금을 채워 넣으라는 알람이 알람이 증권회사에서 옵니다. 주문창이 뜹니다. 어? 알람이 옵니다. 요즘에 이메일로도 오고요. 이렇게 오는데 옛날에 전화를 걸어서 했어요. 이걸 뭐라고 했냐면 증거금 계좌에 돈을 채워 넣으라는 사인을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마진. 증거금이 영어로 마진이거든요. 마진콜이라고 margin 합니다. 이때 마진콜은 옛날에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마진콜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진콜은 추가 증거금을 채워 넣으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추가금 증거금을 채워 넣을 때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간단하게. 자, 45원이 현재 계좌금 증거금 잔액이다. 그런데 계시 증거금이 100원이고 유지 증거금이 60원이다. 그럼, 그러면 그 다음날 채워 넣어야 될 증거금은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항상 추가 증거금은 채워 넣을 때계시 증거금까지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 증거금 수준으로 채워놓으면 안 돼요 유지 증거금은 45니까 15원 채워 넣는 건데 이거 안 돼요 15원이 아니라 55원 이상 채워 놔야돼 55원 그래서 개시 증거금 수준까지 채워 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결해야 돼요 반대매매라는 걸 해결해야 됩니다 반대매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알아놓으셔야 돼요 반대매매는 이런 거예요 자 만약에 A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S전자 주식이 앞으로 오를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상승을 예상해서 미리 만기가 한달 후로 남았는데 S전자 주식을 예를 들어서 사기로 매수주문을 냈다고 쳐봐요. 이때 선물이나 선도라는 건 지금 현재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 일정 시점에 계약은 지금 하고 미래 일정 시점에 실제로 물건을 받는 그런 계약 형태를 선물이나 선도라 그래요. 자 그러면. S전자가 상승 예상해서 지금 현재 S전자 주식이 얼마냐면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만 원이 현재예요. 현재를 이렇게 약자로 보통 씁니다. S로 쓰거나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문을 10만 원에 사겠다라는 주문을 냈다고 쳐 봐요. 주문을 내겠다 쳐 봐요. 그럼 요 시점이 이제 T0 시점인데 그다음 날이 예를 들어서 T1이고 T2고 T3고 이렇게 가지고 뭐 만기가 뭐 TN1이다라고 가정을 해 보자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문을 10만 원에 사기로 하겠다라는 주문을 내게 되면, 자, 기계의 트레이딩 머신의 시스템에 플러스가 이렇게 입력됩니다. 항상 매수하는 걸 부호로 얘기할 때는 플러스로 표시하고 영어로 표기할 때는 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롱. 그 다음에 매도는 마이너스로 표기되고 쇼시라고 표기합니다. 쇼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트레이딩 머신의 플러스가 쭉 만기까지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다음날 얘가 예를 들어서 9만원이 되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만원의 손실을 본 거예요. 통장에서 빠져나가. 그 다음날 보니까 8만원 된 거예요. 어? 그러면 또 만원이 빠져나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벌써 2만원이나 손실이 났잖아요. 자 이쯤 돼 보니까 아 이거 제가 이 사람이 잘못 판단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나는 이 큰일 났다. 나는 이렇게 만기까지 가면 나는 완전히 알거지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계약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이 계약을 이제 없애려고 합니다. 없애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계약을 없애기 위해서는 흔히들, 흔히들, 자, 거래소에다 요청을 해서 내가 매수주문을 냈는데 매수주문을 없애주세요. 매수주문 계약 없애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할것 같죠. 이런 요청을, 이런 요청을 받아서 진짜로 없애지면 이걸 해지한다고 합니다. 해지. 라는 표현을 써요. 해지라는 말은 계약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미래를 향해서 이 계약의 효력을 없애는 걸 해지한다 그러는데 해지를 받아주느냐 거래소에서 안 받아줍니다 이거 안 됩니다 거래소에서는 그냥 트레이딩 머신에 플러스가 계속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애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자기가 주문 낸 것과 반대 주문을 똑같은 조건으로 10만 원에 팔겠다. 이 주문을 반대로 내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대로 내면 어떻게 되죠? 여기서 10만 원에 사겠다. 10만 원에 팔겠다가 상쇄되죠. 만약에 10만 원 이상 올라가면 여기서 이익이지만 여기서는 손실이 나고 만약에 1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여기서는 이익이 나지만 여기서 손실이 나니까 정확하게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어서 주문을 안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때, 이때 이 주문을 이때 원래 기존에 있던 주문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서 내는 주문을 반대매매 또는 반대거래 주문이라고 그래요. 반대매매, 반대거래 같은 말입니다. 자, 반대매매는 실제로 보세요. 이 사람이 처음에 주문 낸 거, 매수 주문을 낸 거는 시장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시장의 효력을 미치는 건데, 두 번째 들어간 이 매도 주문은 시장에 있는 주문의 효력을 없애기 위한 주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매수 주문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주문이지만 두 번째 매도 주문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시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주문입니다. 그래서 주문은 성격을 두 개로 구분해야 돼요. 첫 번째는 주문은 그래서 이 주문을 신계약 주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낸 주문은 신계약 주문의 효력을 죽이기 위한, 없애기 위한 주문이고 이것을 반대 매매다. 이렇게. 반대 매매 또는 반대 거래 매매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계약이 있고 반대 매매가 있는 거예요. 주문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래서 반대 매매가 활성되어지면 뭐 주문 내놓고 주문 좀 없애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주문 내고 주문 없애려면 반대로 주문 내면 끝나. 또그 들어가고 싶으면 다시 또그 주문 또 반대로 내면 돼요. 그 주문 없애려면 또 반대로 주문 돼요. 이렇게 되면 주문이 많아지면서 거래가 활성화 되죠. 그래서 반대매매가 결국 아무나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쉽고 내가 있는 계약의 효력을 없앰으로써 투명성을 더 높일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결제 안정화 제의 핵심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자, 반대매매부터 봅니다. 반대매매 네 번째 줄 최종 거래일 이전에. 거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반대매매를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거자 1일 정산은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증거금 제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증거금 제도의 두 번째 단락 예를 들어 다음에 보시면 선물거래에서는 최초 계약 체결 시한 계약당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이라고 하고 계약 체결 후 계좌에서 유지해야 되는 잔액을 이걸 약 3분의 2 정도 돼요. 이 잔액을 유지증거금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정산 결과 계좌의 잔액이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는 마진콜을 통보합니다. 마진콜 봤어요. 마진콜. 이거는 이제 추가증거금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자, 그러면 마진콜을 통보하면 를 이때 고객은 다음날 12시까지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추가증거금을 현금 동그라미. 다른 건안 돼요. 다른 대용증권은 안 돼요. 다, 오직 현금으로만 가능해. 이것도 기출문제 다 나왔던 거예요. 대용증권은 안 되고 현금만 가능합니다. 현금만 들어납입해야 한다. 마, 만약 다음날 1 2 시까지 추가증거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못하면 어떻게 돼요? 증권회사에서 추가증거금을 납입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주, 증권회사에서 증권회사가 직권으로 반대주문을 넣어버립니다. 반대매매 넣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주문한 효력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 의사로 내 마음 속에 우러나서 반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자, 이 사람이 증권계좌가 유지증권 밑으로 떨어졌는데 채우는 칠 않고 있다 그러면 증권회사가 단독으로 직권으로 그냥 반대 주문을 내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이 증, 효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문 효력이 깡통 계좌가 이런 식으로 나죠. 자, 그래서 나비파이도 못지면 증권회사나 선물회사는 고객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즉시 반대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쫓겨나 버리는 거죠. 강제로. 자, 그래서 요 제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한번 보시고요. 자, 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 거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수업이 진행되다 보면 알 수도 있는 건데 미리 좀몇 가지 확인해 보죠. 거래 대상 또는 기초 자산이 있습니다. 자, 요 내용도 한번 보는데 두 번째 달락 이런 게 보죠. 장내 파생 상품의 거래 대상으로는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의 거래 대상인 주가지수, 그다음에 금리 선물과 옵션의 거래 대상인 금리, 채권 선물과 옵션의 거래 대상인 중장기 채권, 그 다음에 통화 선물과 옵션의 거래 대상물인 주요국 통화, 상품 선물 옵션과 거래 대상인 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렇게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는 또는 손익이 결정되는 상품 파생상품이라고 그랬고요. 파생상품은 반드시 기초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초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이 파생상품의 계약이 손익 또는 가치가 결정되니까 자 그렇다면 이때 파생상품의 종류는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일과목 하니까 선물과 옵션을 보죠 그러면 선물과 옵션이라는 건 파생상품이잖아 이건 딜리버티브스 어? 파생상품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 파생상품 반드시 기초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뭘 기초로 할 거냐 이거예요 주식이나. 주식 관련 지수, 주가 지수 이런 걸 기초 자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얘네들이 변하면 손익이 결정되게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을 기초 자산으로 할 수도 있죠. 통화를 기초 자산으로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상품, 뭐 돼지고기, 금, 뭐 대두, 옥수수, 뭐 이런 거. 상품의 가격이 오르고 내릴 때마다 손익이 결정되게 또는 가치가 변하게 이렇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앞에 있는 걸다 기초 자산이라고 하고 선물은 옵션을 주식 관련 선물 또는 주가지수 선물, 주가지수 옵션, 채권 선물, 채권 옵션, 통화 선물, 통화 옵션, 상품 선물, 상품 옵션. 만약에 상품이 금이면 금 선물. 이라고 하는 거고 뭐 돈이기면 돈육선물뭐 옵션 뭐 외국에는 옵션도 있으니까 금 옵션 뭐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기초 자산 뒤에 있는 거는 상품 파생 상품의 종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불러줘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이 변화할 때 얘네들이 변화할 때 여기가 손실이냐 이익이냐가 결정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걸 그래프로 보여주는 게 손익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선물이나 옵션은 그래프가 다 이런 그래프가 나와요. 요게 이제 우리가 보통 경제학에서는 직각 좌표 그래프고 일사분명 그래프 같은 거 이런 거 그리죠. 그래서 1, 2, 3, 4 중에 일사분명 그래프를 갖다 놓고 여기가 가격이면 여기가 수요량이니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선물이나 옵션에서 이 그래프는 기본 형태가 이런 형태입니다. 요런 형태고 여기가 교차점이 0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뭐냐, 여기가. 여기가 무슨 정보를 보여주느냐. 바로 여기가 바로 파생상품의 손익입니다. 그런 여기 여기 수평선 요건 뭐냐면 기초자산의 변화 상태,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기초자산, 기초자산 자 여기가 뭐요?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수평선 위로 가면 뭐야 이익 이쪽은 이익이 나는 상태, 이쪽은 손실이 나는 상태, 손실 마이너스. 자 그럼 보세요. 만약에 어떤 S전자주식 10만 원에 사기로 계약한 사람 손익 보세요. 10만 원을 여기라고 봅시다. 기초자산이 S전자 주식이니까 10만 원에서 11만 원, 12만 원, 13만 원,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익이 발생하죠. 이익은 위쪽이죠, 수평선 위쪽. 만 원, 11만 원이면 11만 원짜리 10만 원에 사니까 만 원이, 12만 원이면 2만 원이, 13만 원이면 3만 원이, 4만 원이, 5만 원이 이익 이렇게 이익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9만 원 되면 만원 손실, 8만 원 되면 2만 원 손실, 7만 원 되면 7만 원짜리 10만 원에 사야 되니까 3만 원 손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 이건 뭐예요? 현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손익 그래프입니다. 주식의 기초 자산의 가격은 여기가 횡이고요. 근데 이거에 따라서, 자, 만원 이익, 이만 원 이익, 삼만 원 이익, 사만 원 이익, 만원 손실, 2만원 손실, 3만원 손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위쪽은 이익, 아래쪽은 손실이잖아요. 이게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을 매수했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손익 그래프는 이렇게 좌우대칭이 되는데, 이게 선물이죠. 미래 일정 시점에 어떤 물건을 사기로 하는 계약의 선물. 그래서 선물은 손실과 이익이 기초 자산과 정확하게 비례해서 반대로 움직이니까 대칭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익 구조가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10만 원에 만약에 어떤 물건을 팔았다고 했다. 미리 팔았다. 그러면 이거는 거꾸로가 되는 거죠. 만약에 10만 원에서 11만 원 되면 11만 원짜리 10만 원에 파니까 10만 원 만원 손실이고 12만원 됐다는 12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팔아야 되니까 2만원 손실이고 이렇게 가서 손실이 이렇게 생기고요. 만약에 9만원 됐다는 9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파니까 여기서는 이익이죠. 만원이자 이익. 8만원 되면 8만원 짜리를 10만원에 파니까 2만원 이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자산을 매도했을 때의 손익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매수했을 때 매도했을 때는 플러스 s 매, 매수했을 때는 마이너스 s가 되는데 이건 현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선물이다. 선물 계약이다. 그러면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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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파는 계약의 손익도 역시 여기 부호만 바꿔주면 선물이라는 거 표시를 F로 표시해줘요 이렇게 해주니까 선물의 손익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이때 그래프를 볼때 여러분들이 질리면 안 돼요, 쫄면 안 됩니다. 항상 그래프는 보통 선물이나 옵션 그래프는 전부 다 이렇게 그래요. 기본 형태가 이때 이건 뭐예요? 0을 기준해서 이쪽 위쪽은 이익, 아래쪽은 손실이래다. 파생상품이 그게 선물이든 옵션이든 이 상품의 이익과 손실은 이렇게. 위아래로 보는 거예요. 위로 수평선 위쪽은 이익 영역 아래쪽은 손실 영역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은 뭐냐 이 상태는 여기가 뭐야 만약에 사기로 한 계약 금액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10만 원에서 위로 올라가느냐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느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추가되는 것이 이렇게 그려지면 아 이건 매수한 사람이구나 매수한 사람은 이익 에, 기초자산이 오르면 여기서 이익이 생기고 떨어지면 떨어진 만큼 손실이, 손실이 이렇게 발생하니까 이렇게 손실, 이렇게 손실, 손실 발생하니까 이렇게 그려놨구나. 이건 매수 포지션의 손익 그래프구나. 자, 이건 매도 포지션의 손익 그래프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기초자산에 대해서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게 계약 단위입니다. 계약 단위를 보시면 계약 단위란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의 기본 거래 단위로서 한 계약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한 계약의 크기. 자,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자, 두 번째 밑에 줄에 보면 T본드 선물의 계약 단위는 10만 달러예요. 한 계약, 한 주문 내는데 10만 달러예요. 유로달러 선물 계약 단위는 100만 달러. 그다음에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채 선물들 한 계약은 1억 원이에요. 내가 주문 하나 낸다. 매수한다. 그러면 1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한 단위가 그다음 미국 달러 선물은 만 달러고, 자 그다음에 표준 코스피 200 선물의 지 선물은 요거는 숫자잖아요. 그 그러니까 숫자예요. 여러분들 지수라고 하면 주가 지수 이런 건 숫자예요. 숫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지금 대개 보면 주가 지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기초자산을 하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 주가 지수나 금리 같은 것을 기초자산으로 한다는 얘기는 지수나 금리는 여러분들 경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뭐 차트가 막 올라가고 내려가니까 뭐가 엄청난 것 같은데 이거 전부 다 숫자입니다, 이거. 숫자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저한테 지수 좀 주세요. 지수 좀. 저한테 금리 좀 주세요. 저한테 5%좀 주세요, 금리. 이건 뭐하고 똑같았냐면 저한테 온도 좀 주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온도. 지금 현재 기 온도가 뭐 30도, 30도 좀 주세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줄수 있어요? 없어요. 유령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래한다. 얘네들이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손익이 결정되는 요게 오르냐 떨어지냐에 의해서 손익이 결정되거나 아니면 가치가 결정되기 위해서는 요 숫자를 요 가치나 손익으로 바꿔 주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이걸 뭐라 그러냐? 곱할 승자 승수라고 그래요. 승자가 곱한다 그런 뜻이에요. 곱한다. 곱한다 그래서 승수라고 그래. 승수. 그래서 자이 숫자를 금액으로 바꿔주는 요 단위 금액 요걸 승수라 그래요 요 승수는 주식이나 주가지수와 같은 주가지선물과 같은 주식 관련된 곳은 기초자산이 주식 관련된 건 무조건 25만원입니다 외우세요 25만원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에 우리나라 국채 선물이에요 국채 국채도 가격 표시할 때 100으로 표시해요 100 100이 그 금액이 얼마라는 거예요 금액을 정확하게 하려면 곱하기 단위 금액을 숫자에다가 요기에다가 금액을 곱해줘야 되는데, 요, 승수를 곱해줘야 되는데, 요게 뭐냐? 우리나라 국채 선물은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식 관련된 거는 승수가 20만원, 25만원 참. 그 다음에 채권은 전부 다 100만원이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국채 선물은 1억원이에요. 1억, 계약 단위가 1억원이라는 거예요. 계약 단위가 승수가 아니에요. 이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달러 선물은 어, 만달라고 표준 코스피 200 선물은 지수에다가 이건 완전히 숫자니까 지수에다 곱하기 25만원 곱해야 돼요. 25만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계약 단위가 이런 거고 결제율은 뭐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가격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줄에, 유로달러 선물의 경우에는 100- 마이너스 금리로 가격을 곱게 합니다. 이걸 금리 선물 할때도 하겠습니다. 티본스 선물이나 KTV 선물, 이건 우리나라 국채 선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과 같은 국채 선물의 경우에는 액면 100원의 100원, 100인 채권의 가격을 퍼센트로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액면을 100으로 표시해요. 100. 100으로 표시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00으로 표시해요. 국채 선물은. 자, 보세요. 국채 선물은 한 거래 단위 한 계약 단위가 1억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억원을 100으로 표시한다고요. 100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두개까지 표시하거든요. 100으로 표시해요. 그러면 1억은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1억이에요. 이게 1억원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 가격 표시를 할때 여기 요기, 여기까지만 표시한다. 그러니까 100으로. 그러면 나머지는 동그라미 6개가 남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국채의 경우에 가격이 만약에 1 0 1 이렇게 표시돼 있다. 그러면 실제 금액은 얼마냐? 여기 지금 100에 동그라미가 6개가 생략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100 6개를 곱해줘야 돼요. 곱해줘야 되는데 이 동그라미 6개가 몇예요 100만원이잖아요. 그래서 국채 선물의 승수는 1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다 100만원을 곱해주면 이게 지금 현재 국채 선물 가격이 101이라는 거는 여기다 100만원 곱해주면 뭐예요? 1억 10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어? 101이라는 얘기는 여기다 100만원 곱해주면 또. 1억 100만원. 이걸 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 요걸 얘기하는 거고 통화 선물의 경우에 해당 통화한 단위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달러로 표기된, 표시된다 한편 한국 거래소의 미국 달러 선물은 어, 미국 달러 1달러를 사기 위해 지불하는 원화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뭐 이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주문 낼때 최소 호가 단위라는 게 있어요 이걸 여, 영어로 틱이라고 합니다 최소 호가 단위란 파생 상품 거래시 호가 할수 있는 최소 가격 변동폭이며 각 거래소마다. 상품별로 그 크기를 표준화시켜 놓고 있다. 여기에 계약 단위를 곱하면 최소 효과 단위가 한 단위 별동할때 계약의 손익금액이 산출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서 조금씩 알아나가실 알아 겁니다. 자, 일일 계약 가격 제한폭도 제도도 있어요. 그다음에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여기다가 써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자 거리량과 미결제 약정 특히나 미결제 약정을 구할 때는 약정을 구할 때는 룰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매수하고 매도가 합쳐져서 요게 한, 한 계약이에요. 한 계약이다 하는 거 기억을 하세요. 매수하고 매도가 합쳐졌을 때한 계약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매수 한 계약 매도 한 계약이 합쳐지면 두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라는 거는 매수, 매도가 의사가 합치돼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계약이에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수 10개, 매도 10개 하면 몇 계약이에요? 20계약 그러면 안 돼요. 이거 한 계약, 아 10계약이에요. 10계약이라고. 매수, 매도가 합쳐져서 한 계약이라니까. 그러니까 매수 10계약, 매도 10계약. 이렇게 합쳐져서 10계약이 된다. 계약수를 셀때꼭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한쪽이 신계약이고, 이쪽이 잘 보니까 얘가 새로 계약하는 거야. 이쪽도 신계약이다. 자, 그러면 이건 뭐야? 계약 수를 늘려야 돼요. 증가시킨다. 그 계약 수를 증가시켜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한쪽이 신계약이 한쪽이 반대 거래, 반대 주문하는 거예요. 반대 매매다. 자, 그러면 한쪽은 늘어나고 있고. 새로 시장에 들어오는 계약이니까, 한쪽은 반대매매는 시장에서 죽이는 계약 아니에요? 시장의 세율력을 없애는 거니까, 똑같은 여기 신계약 10개, 반대매매 10개면, 이 신계약은 계약, 시장에 들어오는 늘어나는 계약이고, 이건 줄어드, 죽이는 계약, 줄어드는 계약이니까, 이게 상쇄돼서, 실제로는 불변이에요. 계약수를, 이걸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않고 놔둬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둘다 반대매매의 경우에, 둘 다, 이쪽도 반대매매. 이쪽도 반대매매 둘다 반대매매인 경우에 그 계약수만큼 감소시켜야 돼요 빼기 해야 돼요 감소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증가시킨다는 것은 더하기 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뭐요 빼기 해야 된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예시를 예시를 그렇게 해서 푸세요 반드시 간단하게 숫자 대입해서 시험에 내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아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장내 파생상품 거래 유형을 아주 재미있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